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조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핸드릴리즈와 바디릴리즈를 1인칭 시점으로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자, 먼저 핸드릴리즈를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 오른 손목의 각도를 잘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핸드릴리즈는 백스윙 때 클럽이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되면서 가요. 쭉. 물론, 이거는 심한 정도이지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되면서 갑니다. 쭉 오픈이 되면서 갑니다. 자, 올라갔다가 쭉쭉쭉쭉 내려와요. 쭉 내려오는데 클럽이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끌고 들어갑니다. 오른 손목 각도 봐보세요. 손바닥이 나의 느낌엔 약간 정면을 보는 느낌. 여기서 순간적으로 닫아줘야 돼요. 닫아줘야 되는데 그냥 닫으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안 나니 손을 더 여기서 그립을 더 왼쪽으로 보내면서 닫아줘요. 자, 그러면 손목의 움직이는 이 오른손의 회전의 반경을 보면 이 손목이 이런 식으로 열려서 이만큼 공 지나서까지 빠져나왔다가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클럽 열린 각을 순간적으로 디러프트 시키는 느낌을 받아주는 느낌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냥 치면 스윙 패스가 아웃이니 많이 나오니 이렇게 그립 끝을 옆으로 많이 미는 자, 이런 동작으로 핸드 포워드를 만들어서 순간적으로 닫아줍니다. 물론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쳐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패턴으로 일정하게 방향을 보내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느낌으로 해야 하냐면 헤드가 공을 바라보면서 가는 느낌. 쭉 이렇게 헤드가 열리지 않게 쭉 이렇게. 자, 그래서 많이 열리지 않았죠? 그러면 많이 닫지 않아줘도 돼요. 쭉 많이 닫지 않아줘도 되고 팔로우 때도 클럽에 로테이션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른 손목과 헤드의 움직임을 보면 헤드가 많이 열리지 않으니 오른 손목의 움직임도 크지 않게 움직여졌고 팔로우 스루 때도 손목의 움직임에 크게 변화가 없어요. 클럽 없이 한 손으로 보여드리자면 클럽이 이런 식으로 오른손이 오픈돼서 갔다가 오픈돼서 간게 그립 끝이 나가서 맞아야 되고 무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이 없으면 에너지가 안 나요. 이런 식으로 손목을 열린 채로 끌고 들어가서 공 앞에서 순간적으로 탁 털어주면서 에너지를 주로 손에서 많이 얻는 거죠. 바디릴리즈는 손목의 움직임 잘 보세요. 자, 백스윙 때 올라가죠. 그럼 다운스윙 때는 이 오른손의 이미지가 클럽이 지연되면 오른손은 몸이 돌아갈 때 이런 식으로 비틀어지면서 받게 됩니다. 백스윙 탑에서 힌지가 걸려있죠? 힌지 걸려있는 것을 클럽이 몸이 회전되면서 데리고 오면 이 클럽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연되면서 따라오면 클럽이 이런 식으로 비틀어지게 돼요. 이 움직임이 클럽은 이렇게 대각선 뒤쪽 방향에서 지연되고 싶어 하는데 지연되고 싶어 하는 걸 데리고 오면 오른손에 심하게 말하면 이런 프레셔가 걸립니다. 클럽을 이런 프레셔를 많이 갖고 데리고 오면서 살짝 아래로 풀리고 자, 아래로 풀릴 때도 역시 오른손에 꺾여 있는 벤트 각도는 바뀌지 않았고 이러면서 클럽이 빠져나가는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의 이 각도가 굉장히 잘 유지가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이미지랑은 좀 많이 다른 이미지로 공이 맞고 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연습장에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결과가 있게 되실 거예요.